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로잔 대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로잔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맞아요. 스위스에 있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사랑의 불시착에 나오는 데 아니냐고? 그런데 이 스위스의 로잔이 왜 이 로잔 대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됐을까요? 한 100년 전쯤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 전쟁 때 이 수많은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막 서로 피 터지게 싸웠어요. 폐허가 되고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까지 없었던 수십 개의 나라들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 나라들이 다 너무 못 살고 힘든 거예요. 군부 독재에 시달리고 인권이 유린되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여러 나라들을 보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고 요셉 씨 자요? 요셉 씨 정신 차려요.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래서 마치 기독교계의 UN 같은 연합단체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존 스토트 목사님이 딱 만나가지고 다른 기독교 지도자들을 다 초대한 거예요. 얘들아, 로잔으로 와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토론해보자. 다 와, 다 와. 대륙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하고 성직자들, 평신도들 이분들이 모여서 그냥 난상 토론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뭘까? 새롭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까지는 개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이 교회와 교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 자체가 너무 암담하고 힘드니까 이 복음이 단지 개인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영역까지 다 복음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자. 총체적인 선교를 하자라고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어려우세요? 안 어려우세요? 별로 안 어렵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바로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이 바로 이런 로잔대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9월 넷째 주 4차 대회가 우리 한국, 그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인천에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한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해외에서 오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안내해주고 도와줄 자원봉사자가 이 로잔대회에 필요해요. 예배가 끝나고 부평성전은 지하 1층 로데몰 앞에서, 주화성전은 1층 사무실에 오셔서 여러분 자원봉사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금식 헌금이 월드비전을 통한 탄자니아 식수위생사업에 500만 원, 부평일동 상곡사동 취약계층 총 54가정에 1년간 간식 및 반찬 보내기에 2천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성도들께서 지난 생명나눔 피로회복에 참여하시면서 기증하여 주신 헌혈증 398장도 소아암과 희귀성 난치 질환을 겪고 있는 환아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연세의료원에 전달하였습니다. 직장인 구역장 성경공부가 5월 10일 저녁 7시 주안빌딩 2층 예배실과 주안성전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부평동 장고개간 도로개설공사의 착공을 기념하여 착공식이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부평성전 앞 임시 공용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이날 구역장 예배는 착공식으로 대체하오니 구역장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공식 후에 교구별 모임이 진행됩니다.
공사 기간 중 시공업체에서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먼지가 날릴 수 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성 전 앞 임시 공영 주차장은 5월 5일부터 10일까지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께서는 대중교통 혹은 카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 주일 3부 예배 리조이스 찬양단, 주일 저녁 예배 디나미스 찬양단, 주안성전 터치금성 카이로스 찬양단에서 자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2024년 봄 부흥회가 5월 19일 주일 오후 7시 저녁 예배부터 5월 21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강사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이신 김은용 목사이십니다. 성도들께서는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수요 오전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당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요,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에게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자녀와 손주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는 좋은 어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새 힘을 얻고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 20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 시간 주간 119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옵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윈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이홍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는 64교구 조미희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수요 오전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귀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시여, 또 하나님 이 땅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온 세계가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놀라우신 통치의 역사들이 온전히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모든 영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긍휼의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약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도우고 위로시켜 세우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에 전쟁과 분쟁과 여러 가지 가난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내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그곳에 하나님 내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온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남북한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위정자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 주민들을 하나님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핵을 포기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정책이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자유와 복음의 역사가 북녘 땅에도 나타나게 하셔서 북한에서 가난과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북녘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돌보심과 보살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는 수많은 백성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위정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새로 세운 국회의원들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저들이 올바른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리당락이 나사리 사역에 눈이 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의로운 정책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 갈등이 아니라 평화를 세워갈 수 있도록, 화목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분열과 갈등 있는 곳에 저들이 하나님 한 뜻으로 저들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 하나의 다리를 이어주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정자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선교적 삶으로 복음에 비추는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선교적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그곳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놀라운 곳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인도하심과 그 보호하심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 남은 여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건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줄 이용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예수 사랑 잔치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뉴라이프를 통해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오지 못한 영혼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교구 리더들과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받아주셔서 그들이 했던 희생과 수고를 덮고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그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중앙교회가 주님이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추승준 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시고 나경일 원로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진행 중인 신방을 통해 방문하는 가정마다 은혜와 응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이홍섭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원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 안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12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들으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들으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진실한 모습으로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인데요. 왜 우세요? 꽃을 못 받으셨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보고 싶거나, 그렇죠? 다들 자녀분들에게 꽃은 받으셨는지 또 부모님들에게 꽃은 달아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울지 마세요. 네. 저도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꽃을 달아드리지 못해서 많이 죄송한 마음이 크고 지금 울고 계신 분처럼 불효자는 옵니다. 유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요. 성령님이 제게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홍서바, 네 부모들 가슴에 꽃은 내가 달아줄게.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 음성을 듣는데요, 제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도 부모님께 꽃을 달아드리지 못해서 혹은 자녀들에게 꽃을 받지 못해서 마음이 속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드려야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받아야 할 진짜 꽃은요, 카네이션이나 이 땅의 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오늘 진정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내 가슴에 하나님 나라의 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고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인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슴에 있는 그 꽃의 향기가 더욱 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더욱 가까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꽃향기를 전하셨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머물던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사악한 영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 자녀들의 영혼과 삶을 사로잡고 있던 그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내 자녀들의 삶이 그 귀신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자유가 회복될 때 하나님 나라의 꽃향기가 짙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갔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은 오늘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날처럼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 안에도 세상에 매이고 사람에 눌리고 귀신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귀신들이 하고 있는 일은 동일한데요. 그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과거에 매여서 그 과거를 후회하게 하는 것. 둘째,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며 불평하게 하는 것. 셋째,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를 두려워하며 불안하게 하는 것. 그 일이 바로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거주하면서도 끊임없이 과거의 일들에 사로잡혀 후회를 하고요, 당장 눈앞의 현실에 낙심하면서 불평을 하고요,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의 일들을 두려워하면서 자꾸만 뒷걸음질 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그것이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니요! 그것은 귀신의 미혹된 마음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합니다. 오늘 주 안의 성도들을 사로잡아 과거를 후회하게 하고 현실을 불평하게 하며 미래를 두렵게 하는 악한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지금 이곳에 있는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니 그 어떤 후회와 불만과 두려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자유와 감사와 소망이 충만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귀신이 하는 일과 정반대입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귀신들이 부추기는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요, 또한 귀신이 가져다준 그 눈앞의 막막한 현실에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찾아오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불안함도 다 떠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주님이 나의 내일을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요, 그날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귀신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말을 못하게 했다는 것은요, 단순히 히브리어나 아람어, 헬라어 같은 인간의 언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감사의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축복의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고 자유케 하는 생명의 말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쫓겨났을 때 한 사람이 비로소 말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은요, 단순히 벙어리의 입이 열리고 풀렸다는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을 전혀 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자녀가 비로소 자유와 기쁨의 말을 하고 은혜와 생명의 말을 하며 소망과 복음의 말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게 될 뿐 아니라 천국의 언어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귀신은 떠나갔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모든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합니다.
내 앞에 어떤 상황 속에도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게 다가올 어떤 미래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그 속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주시는 자유와 감사와 소망이 충만하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날 그리고 오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던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신이 떠나가던 날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과 자유를 경험했음에도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달랐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날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귀신이 떠나간 사실에 그저 놀랬다. 둘째,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알세부를 힘입어 한 것이다 라고 비난했고요. 셋째, 예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을 구하면서 그를 시험했습니다. 평생 동안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비로소 자유케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눈앞에서 바라보고서도 그들은 그저 놀라거나 혹은 의심하고 비난하거나 혹은 더 큰 능력과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를 시험했던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여전히 우둔했고요, 교만했으며 탐욕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막혀있던 입과 삶이 열리고 바뀌던 그 축복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무지와 예수를 비방하고 의심하는 교만과 더 큰 능력과 기적을 구하는 탐욕이 그 현장에 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의 능력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자신을 변호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요,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18절과 또 19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주어진 이 17절의 한 말씀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명확한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꾸 부탁해서 죄송한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따라할까요? 스스로 분쟁하는 믿음은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렇습니다. 앞서서 저는요 귀신들이 하는 주된 일을 크게 세 가지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게 하고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하며 미래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귀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 가운데 그들의 예배 가운데 참된 자유와 생명과 기쁨의 언어가 넘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귀신들은요, 그렇게 단번에 호락호락하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자기가 사로잡고 있었던 그 영혼을 떠나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또다시 그 주위에 다가와 그 주변을 맴돌면서 그를 다시 삼킬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 귀신들이 자주 써먹는 방법이 바로 분쟁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모임과 모임 사이, 세대와 세대 사이에 교묘히 파고 들어가서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요, 서로 분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이 틈탄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는요, 갈등과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요새 대신방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신방을 하다 보면 각 가정마다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형제와 자매 애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있는 가정들을 꽤 많이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갈등하고 분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화가 사라져서요? 소통을 하지 못해서요?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회방하고 그 영혼들을 사로잡으라는 귀신이 틈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 귀신들이 미혹하면서 부추기는 수많은 그 이유들로 집안과 집안 사이에, 가족과 가족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자꾸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갈등과 분쟁이 넘치는데 한번 대화로 풀어봐야지, 아 소통하면 좀 나아지겠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가정의 틈탄 귀신을 내어 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등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서운하게 만드는 그 귀신들, 이곳에 계신 어머님들, 특별히 아버님들도 몇 분 계신데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여러분 가슴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가족의 틈탄 귀신들을 내어 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대화가 아니라 기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또한 귀신들은요, 어떤 모임과 가정 공동체뿐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과 그 믿음 안에도 들어가서 분쟁을 일으키는데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의 능력 앞에 세 가지로 갈라졌던 사람들의 반응처럼 성도들로 하여금 그저 놀라운 일만을 구하는 그 우둔함에 머물게 하거나, 혹은 그 능력을 의심하며 비방하는 불신앙에 잡히게 하거나, 혹은 이전보다 더 큰 능력과 하늘의 표정만을 구하는 탐욕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틈탄 그 성도의 가슴 속에는요, 우둔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 의심하는 마음, 불신앙과 탐심이 계속해서 분쟁을 하고요, 그 믿음과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그의 믿음이 황폐해져 가고요, 그리스도가 피값 주고 사신 그 몸과 삶이,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귀신이 떠나가고 천국의 언어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에 그저 감격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분쟁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또 내 속에 수많은 다툼이 갈등이 있게 하는 그 일곱 귀신이 다시 틈타지 못하도록 내 마음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갈등과 분쟁을 그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 안에 틈탄 갈등과 분쟁의 귀신을 내어쫓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될 때 모든 갈등과 분쟁의 발쇠불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마음속에 혹은 내 가정과 내 사역 가운데 갈등과 분쟁의 귀신들이 틈타고 미혹하면요, 이 찬양의 가사로 기도를 드립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날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내 속에 있던 모든 갈등과 분쟁의 귀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와 집은 곧 망하게 되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은 가정과 그 교회는 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날과 오늘 예수님이 이루셨던 한 몸, 한 성령,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런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지금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인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의지하는 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나 세상 권력자들의 손을 의지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은 부자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손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학 교수들이나 의사들, 어떤 유명세 있는 목사나 선교사들의 손을 의지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부처님 손바닥이나 자기 자신의 꽉 쥔 손을, 주먹 쥔 손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손들이 가져다주는 그 나라는요, 결국 사람의 나라가 되고요, 바알세불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우리 가운데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창조의 손이요. 세상 풍파와 어떤 어려움 속에도 우리를 덮어주시는 보호자의 손이며,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얼마든지 건져줄 수 있는 구원자의 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을 통해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창조와 보호와 구원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 아들의 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것이. 그러므로 저는 오늘요,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분명하고 간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손, 그 손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의 손, 그 못 박힌 손을 바라보고 만지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더욱 가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하나님 아들의 손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은요, 어버이날이 되면 이러한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가슴에 쏟아놓고 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손을 힘입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막고 있던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신 날, 그날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과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 안에 있었던 그 귀신들이 다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 통일 찬송가 17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주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에게 있던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주 안의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반 가운데 특별히 이제껏 하나님 주신 그 자녀들 돌보며 수고하고 헌신한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